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지, 누가 더 큰 제자인지, 그들이 노골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각각의 마음속에는 내가 좀 더 큰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 형제죠, 이 형제 제자들은 주님께 찾아와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이 말은 주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시면 그 뜻이거든요,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날 오면 야고보나 요한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 왼쪽에 이렇게 앉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같이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은 사실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항상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데리고 다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주님이 사랑하는 아주 VIP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그래도 좀 불안해서 확인을 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성격도 좀 특이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신대로 사마리아는 당시에 유대인들과 아주 거리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주민들은 옛날에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방인들과 이 혼혈을 이루는 결혼을 통해서 혹은 이주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은 순수한 유대인의 피를 타고난 백성들이 아니라 좀 섞여 있는 이방인들도 섞여 살고 결혼도 이렇게 서로 함으로써 실제 유대인들 생각에는 사마리아는 우리와 좀 다르다, 우리 민족이 아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왕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몇 번 통과하셨거든요. 이제 오늘도 이제 주님이 그곳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제 주민들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 통과를 하고 싶다. 근데 이제 대답이 오기를 안 된다, 통과 못 한다. 아마 그때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을 전해 듣고 야고보 요한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유대인인데 너희들이 뭔데 우리를 보고 통과하라 못하라 하느냐, 예수님 우리가 당장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져서 저 동네를 불사르게 하도록 할까요, 이렇게 아주 그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을 드러낸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 요한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만큼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컸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야고보 요한을 사람들은 우레의 아들이라 그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인정을 받는 그런 제자들이 되고 싶었거든요. 장차 주님의 나라가 와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을 하면 자기들은 마치 좌정 우정성처럼 좋은 자리를 빼기 있는 그런 자리를 얻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이제 쭉 그 이루어지는 이들의 개인적인 그 과정을 보면, 그들의 일생을 보면 한때 이들이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되어서 오른편 왼편에서 같이 왕노릇 하고 싶어 했던 그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길을 가게 되거든요. 야고보는 그 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증거할 때 헤롯 대왕이 굉장히 노했거든요. 그래서 체포를 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체포가 되고 그 다음은 그를 아주 본보기로 본때를 보이듯이 헤롯 대왕은 야고보를 사형을 시키도록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칼에 목베임을 받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또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역시 체포가 되고 반모스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갔잖아요. 그곳에 가서 참 사람도 없는 그런 절의 고도에서
혼자 머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중에 계시록을 쓴 사람이 요한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때 젊었을 때 이 두 제자는 예수님 옆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아주 떵떵거리고 살고자 했는데 결과를 보면 그거는 반대잖아요. 야고보는 순교를 하고 요한은 죄수가 돼서 유배를 가고 이걸 보면 너무나 가는 길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과연 이 두 제자는 그들이 바라던 예수님이 오른쪽 왼편에 앉아서 권력을 가지고 싶어 했던 그 바람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어떤 쪽으로요? 헌신, 희생, 고난을 통해서 천국에서 정말 과연 진짜로 힘 있는 자들이 된 것이죠. 지금 그 두 제자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많은 천군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그들이 원했던 그 축복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과 번영과 땅 위에 축복하는 하고는 좀 다른,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고 주를 위해서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런 길을 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의 사역자들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에서 이런 상급을 받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대로 사람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는 길이 아니었죠. 오히려 고난 역경의 길을 걸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어느 날 제자들 가운데 한 어린아이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이죠. 이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을 받고 주님이 그의 답으로 지금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매우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자라고 하더라도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큰 자라고 하는 것이라면 왕이 된다든가 재벌이 된다든가 아니면 유명한 요즘 또는 뭐 K-POP 멤버들처럼 연예인이 된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 이것이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이 생각하고 누가 클까 누가 유명한 자가 될까 이런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서로 긴장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은 어린아이를 가운데 탁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기 이제 주님이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세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다 보라의 뜻이잖아요. 한쪽 구석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어른들 뒤편에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가운데 세워놓았던 것은 이 아이를 주목해보아라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이런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어린아이의 존재라는 것은 성경에서 몇 가지 사건을 보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질 않거든요. 어느 성경의 사건에도 어린아이들이 사건의 중심에 선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자,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맬 때 몇 명이었었죠? 몇 명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의 숫자가 대략 이쪽 줄에 큰 소리 말해서 몇 명? 한 3만 명이 됐나요? 아니 저 여기 가운데 줄 몇 명쯤 됐죠?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쯤 됐습니까? 제가 잘 못 듣게 큰 소리예요?
저 학생 넘어갑시다. 대학생 쪽으로. 큰 소리 몇 명쯤 됐어요? 아, 이거 제가 성경을 참 못 가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몇 명쯤 됐나요? 60만 명.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별로 계수를 했더니 12 지파 전체 합치면 60만 명인데 이 60만 명이라는 숫자는 누구누구가 제외가 되었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제외가 되고 그 다음은 여인들이 제외가 되었어요. 그러면 남자 장정의 숫자가 60만, 다시 말하면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60만이었거든요. 그러면 합치면 한 200만쯤 된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암시하는 것은 구약 시대 때 어린 아이들의 존재라는 것은 수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 어땠습니까? 우리 신약 시대 와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서 날은 저물어 가고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 주님 말씀을 듣는데 제자들 생각하니 걱정이 된 거예요. 자, 어떻게 하죠? 지금 점점 어두워지고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나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종일 이렇게 뜨거운 태양볕 아래 시달리고 있다가 만일에 못 먹고 있다가 그 중에 노약자 아들이 쓰러지면 어떻게 되냐.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께 대해서 말이 많은데 저 예수 따라가다가 굶어 죽었다 이 말도 보통 문제 아니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선생님 이제 그만 스탑하시고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 이들을 빨리 보냅시다. 보내서 이웃 동네 가든 집으로 가든 해서 먹을 것도 먹게 하고 그리고 사고업도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죠? 너희들의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때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렸던 오병이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이것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누구에 주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러면 이들을 줄을 지어서 이렇게 앉혀라 해서 50명씩 100명씩 해서 저 끝이 안 보이도록 전부 제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가족에 받았던 오병이어 떡과 고기를 주님이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떼어주시면서 나누어 주어라 그랬더니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몇 광주라 그랬어요? 12 광주리에 차고 넘쳤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배부르게 다 먹었다는 거예요. 다 먹고도 이제는 남은 부스러기를 모아도 12 광주리에 찼더라.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5천명이라는 그 숫자는 누구예요? 누가 포함이 안 됐어요? 거기도 어린아이들이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이걸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린아이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아직 미성년자다. 아직 어른들의 숫자에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아직 존재적인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때에 주님은 어린아이들 가운데 탁 세우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신 거예요. 그게 뭔고 하니?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선언이거든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어른들이 중요하고 어른들이 큰 자지 어떻게 아직 미성년자의 어린 아이가 이렇게 천국에서 크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가 왜 그렇게 주님께 소중하게 취급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느라. 바로 이 답입니다. 왜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어린 아이는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이 말은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말입니다. 천국에서 교만한 자는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낮은 자란 말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왜 겸손하다고 생각이 되나요? 물론 아이들에서 다 겸손하다고는 볼 수 없죠. 일반적으로 보면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 앞에서 항상 순종적이잖아요. 부모님이 시키면 예, 또는 부모님 앞에 권위를 인정하고 자기는 아예 약한 걸 아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를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사실 동생을 막론하고 어른 앞에서 젊은이들은 일반적으로 겸손합니다. 미국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있거든요, 미국도. 여러분, 미국에서도 노인들에게 여기 유진 시내만 해도 그 버스 값을 받지 않잖아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도 그래 하거든요. 다음 또 나이가 들어가면 또 국가에서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이런 것들이 다 연장자에 대한 동서양을 막론하고 배려하는 그런 어떤 그 사회상이잖아요. 천국 백성의 첫째 가는 덕목은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왜 자기가 뭐 어른보다 더 잘한다고 우기지 않잖아요. 성경 이 점을 많이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큰 자가 누구일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 사실은 큰 자거든요. 모세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데, 모세의 진정한 위대성은 그의 뭐 지도력이나 그의 뭐 어떤 왕자로서의 배경,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내면의 세계를 보면 민수기 12장 3절에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그 온유함이라는 말은 겸손함 같은 말이거든요. 겸손함이,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에서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러면 물론 모세가 학문도 많이 애굽에서 그 아주 수준 높은 공부를 했고요, 또 왕자의 그런 지기도 있었고 또 지도력도 아주 리더십이 강했던 사람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 하나님이 그를 높인 것이 아니라 그의 온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겸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매우 의미 깊은 날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어린이 주일에 배울 것이 많아요. 누구에게서? 어린이들에게서. 어린이들은 자기가 제일 잘 많이 안다고 우기지를 않습니다. 아예 자기는 아는 것이 적다. 어른에게 항상 양보를 하잖아요. 내 위에는 보다 많은 어른들이 계시다는 것을 어린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높은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낮추는 겸손의 미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겸손을 늘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그 축복이 아주 크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에 영접하다, 오늘 어린아이처럼 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그랬고, 그 다음은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 영접한다는 말 영어로 보면요, 웰컴입니다. 어린아이를 웰컴하는 자. 그래서 보세요, whoever welcomes a little child, 그래요? whoever welcomes a little child, 이 조그만 아이를
영접하는 자마다 그 뜻이거든요. 영접한다, 웰컴, 어린 아이들을 웰컴한다 그 뜻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단어 중에서 이 환영, 이 웰컴이라는 단어만큼 아름다운 단어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참 멋진 단어잖아요. 웰컴한다. 손을 내밀어 맞이하는 그 일은 참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에서더서에 보면요, 왕후 에서더가 아하수에르 왕을 이제 만나는 그 극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당시의 법으로는 왕이 오라는 특별한 명이 없을 때 왕비가 자기 마음대로 왕궁에 들어갔다가는 즉각 체포를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그 엄격한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더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왕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하소를 해야 되는데 왕이 자기를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웰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더가 주저주저하고 있었을 때 삼촌 모르드개가 에서더를 등을 밀잖아요. 네가 들어가서 왕을 만나라. 그리고 이 사실을 왕이 얘기해라. 우리가 지금 너무 억울하게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 않느냐. 에서더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자, 이 법이 이런데 내가 들어갔다가 만일의 왕이 나를 웰컴하지 아니하면 우리 민족을 살리기는 꼬사고 저까지 죽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모르드개는 상당히 이제 그 마음이 다급해지고 또 노하게 되죠. 그리고는 에서더에게 그래, 네가 만일에 너 생명 하나 건지겠다고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면 들어가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길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건져내실 것이고 너는 형통하지 못할 거다. 그 말을 듣고 에서더는 결단하죠.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서 왕을 만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얼마나 그 긴박합니까? 왕이 자기를 보는 순간 아 어서 오느라 하고서 그모를 내밀면 삽니다. 그런데 왕이 마늘이 부르지 않은데 왜 왔어 하고서 딱 얼굴을 외면하면 그는 죽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웰컴입니다. 왕이 그를 맞이하느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복된 자는 누구냐, 이 어린 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사의 갈림길에선 에서더를 생각해 보면 환희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알게 되듯이 우리는 종종 환영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하여 친구를 찾아간다거나 이웃을 찾아간다거나 형제를 찾아갈 때가 있잖아요. 어렵사리 부탁의 말을 꺼냈는데 이런 지하로 거절을 당할 때의 참담한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미처 어렵게 어렵게 고민하다 찾아갔는데 내 사정을 다 말하기도 전에 벌써 친구는 내 사정을 이해하고 걱정하지 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위로가 됩니까? 천국의 백성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듯이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 사랑을 베푼다면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웰컴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갔더니 뭐 봐도 본체도 하지 않고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거든요. 저도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어렵게 찾아갔는데 뭐 인사도 별로 없다 이런 말도 듣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당하는 사람은 크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낯선 분이 들어오거든 마치 오랫동안 잘 아는 사람을 대하듯이 친구, 교회 올 때는 왜 오겠어요?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믿는 자들을 보고 싶어 오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가 본체만 찬다거나
이거 왜 왔냐 이런 그런 어떤 얼굴로 본다면 이게 참 불행한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좌우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해 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웰컴해 줄 때 그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겁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교회 뭐 사랑도 쉽고 없고 이래서 난 재미가 없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사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누구를 영접합니까? 우리가 손님으로 가면 주인이 영접하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웰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주인이 되고 싶다면 항상 일어서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 오는 사람 환영해 주시고 또 서먹해하는 사람 환영해 주시고 믿음 약한 자 환영해 주시고 어려워하는 자 환영해 주시고 그러면 그는 교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지극히 적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도 하늘에서 상급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줘야 됩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만을 까닭 없이 누가 나를 뺨을 친다면 나도 상대의 뺨을 쳐야 되는 것이 세상의 공의의 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게 교회의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 아주 사리에 발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 사리 따지고 이론 따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웰컴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너무 이론적을 가지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하면 이건 세상의 법과 다를 바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내가 손해를 볼 때 감사하고 나로 인해서 적은 어린아이가 위로를 받으면 그것이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 자가 교회에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소자,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자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이 성도들에게는 값진 자들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람들을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왜 나를 영접해 주지 않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일어서서 영접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 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떤 동기로 여러분들이 유진에 오셨던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영접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성도들이 가장 소중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호불호, 내 말 드니까 마음에 좋으니까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는 뭐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나는 나의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유진 교민을 사랑한다. 바로 이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자들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는 많은 자들이 뭐 거쳐가든 여기에 뭐 거주를 하든 우리는 개의치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이 필요할 때 우리가 웰컴해 주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어린아이처럼 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란 무슨 말인가요? 그렇다고 해서 철도 없고 막무가내인 그런 자식을
말하는 것과는 다른 뜻입니다. 요즘 잘못된 가정교육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지만 인성이 망가진 경우들 너무 많습니다. 이건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겸허하게 잘못된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들을 어릴 때 제대로 기르지 못한다면 앞으로 100년 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에서 26년간을 살았던 이케하라 마모르는 사람이 쓴 글에 한국인의 가정을 교육을 비판한 그런 글이 있음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한국 어린이들은 마치 온상 속에서 자란 떡잎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한국의 대가족 제도가 붕괴되면서 한국 가정에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소가족, 핵가족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 모습은 삼각형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양쪽에 두 밑변에는 부모가 버티고 있고 꼭 꼭대기에는 자녀가 딱 있는데 그러니까 자녀, 양쪽에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삼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떠받드는 형태라는 거예요. 자녀를 바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망나니로 키우고 있다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국의 가정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녀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는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지금처럼 과잉보호라는 엉뚱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세대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이 뭘 안다고 우리 비판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핵가족이잖아요. 더군 아이들이 많아야 뭐 한둘밖에 아닌데 금이 오기가 길다 보면 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무조건 아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아이가 싫으면 무조건 싫은 거예요. 이건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우상화시켜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대의 선물이지만 그만큼 우리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만 대준다고 다 부모 역할을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넣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부모들에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들이 말씀으로 살지 못할 때 질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길러도 어려운 상황에 요즘 많은 부모들이 이 자녀 앞에 쩔쩔매는 거예요. 자녀를 우상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요. 하나님께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의 소유도 아니고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안 되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부모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렇게 길러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이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백성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가르친 것은 평생 갈 수 있거든요. 그때 무엇을 심어주냐에 따라서 일생은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생은 한 번입니다. 어릴 때 잘못되게 망가뜨리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어릴 때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묘목은 바로 잡아주기가 아주 쉽지만 훗날 가지가 굵어지면 부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어리니까 봐주고 어리니까 뭐 덮어주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언제 고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6장 7절 9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성경이 이렇게 자녀에게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권하는데, 종종 신발 가보면요, 어떤 부분에 참 교육 관심이 많더라고요. 몇 해 전에도 유진에 거쳐간 그 PhD 한 분이신데 방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그 한글 이제 단어도 붙여놓고 또 수학 간단한 계산도 붙여놓고 눈만 떠 아이들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아, 참 그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요즘도 가끔 보면 그렇게 있더라고요. 단어 영어 한국어 쓰면 영어 단어 붙여놓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방법이 한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목회자로서 왜 그 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나 말이에요. 그거 참 좋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씀은 다 그 좋은 말씀 얼마나 성경에 많잖아요. 저 붙여놓고 읽게 하면 좋을 텐데 눈을 닦고 봐도 그런 것까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관심 있게 자녀를 기를 때 물론 학문적으로도 또 그들의 뭐 여러 가지 이 오늘날 가르칠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 어떻게 우리 다 가르쳐요. 하지만 그 중에 뺄 수 빼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교육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으로 항상 넣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육은요, 이 교회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유럽의 오래된 대학을 가보면 그 대학의 시초가 전부 신학에서 나왔어요. 수도원 옛날 중세 때 대학이 없었을 때 학교 없었을 때 중세 가면 수도원에서 신학 다음은 의학 다음 철학 요 세 학부가 주요한 학부였고, 지금도 유럽의 대부분의 대학 가보면 가장 중앙 본부 건물은 반드시 신학부입니다. 신학부, 그 다음은 어학부, 철학부 나눠져 있거든요. 미국도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교 주요 부서 아직도 신학입니다. 그런데 많이 변질은 됐어요. 이거 근데 우려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이 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사랑스러울수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그래서 인간으로서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기계로 기르지 마시고 컴퓨터로 기르지 마시고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창조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참 잘 길렀다, 참 내 아들 내 딸이다, 이런 자부심을 반드시 가질 날이 올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들은 한글이나 영어 단어를 자녀의 책상머리에 벽면에 붙여놓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한글로 때로는 영어로 가끔 바꿔줘가면서 자 이번 달에 이것을 한번 외워보아라, 얼마나 좋은 기지를 붙여놓고 또 다음 달에 이것을 한번 읽어보아라, 그렇게 한다면 그 아이가 아주 전인적인 그런 양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생의 삶을 바꾸는 큰일이요 자녀의 일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자자 손손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천국에서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가장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